오늘은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에 여러분들 야채 드시냐고 여쭤봤는데 500분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는데 500분 중에 25% 야채를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드신 분들 중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 댓글 중에 제가 먹고 있는 게 나오면은 이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야채를 쉽게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해왔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저도 야채 먹는 거 싫어해요. 특히 양배추, 양상추 이런 거는 꼭 드레싱 없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드레싱에는 또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먹었던 게 바로 양파하고 당근이에요. 왜 이걸 골랐냐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하는 음식이 뭘까 검색을 막 해봤는데 양파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양파를 계란하고 자주 먹었는데, 그래서 양파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근. 당근 좋은 건 아시죠? 근데 이거는 또 그냥 먹기에 좀 애매해요. 그래서 볶을 때 같이 좀채 썰어서 넣어서 드시면은, 요렇게 드시면은 야채 섭취를 좀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식단 하실 때. 제가 양파나 당근의 효능은 촬영하기 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당근은 면역력 높이는 데 가장 좋고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의 나트륨 배출에 용이하고, 나트륨 배출에 용이하니까 뭐가 좋겠어요? 고혈압에 좋겠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항암작용에도 좋고, 당근 좋은 건다 아시니까. 그 다음 양파. 양파는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전을 막는 데 도움을 준대요. 그리고 양파에 퀘르세틴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고기의 포화지방으로 인한 콜레스테롤이 생기는 거를 막아준대요. 정리됐죠? 그래서 요리하는 거. 계란이 좀 크기 때문에 4개만 먹을게요. 근데 항상 이렇게 계란 먹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계란 노른자 다 먹어도 돼요? 노른자 다 먹어도 돼요.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쌓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는 이미 예전에 연구 결과가 다 나왔어요. 괜찮다고. 그런데 칼로리가 좀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노른자에 단백질도 많지만 지방도 좀 들어있어요. 그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칼로리가 높아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노른자를 빼고 드시면 되는데, 4개 정도 먹으면은 노른자 하나나 2개 정도 드시고, 나머지 노른자는 빼고 드시면 되는데, 저는 계란을 많이 넣을 때는, 만약에 6개다, 그러면 2개 정도 노른자를 먹고, 4개는 노른자를 빼서 먹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오늘은 4개인데, 노른자 하나만 먹고, 나머지 3개는 흰자만 먹어볼게요. 자, 일단 계란을 3개를 까는데, 제 계란 노른자 하나만 먹는다 그랬죠? 세 개를 까고 계란이 커요. 자, 이걸 잘 보세요. 흰자가 이 그릇에 3분의 1 정도 찼거든요? 저는 이거 노른자를 어떻게 뺐었냐면은 이렇게 하면 노른자가 쏙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뭐 페트병으로 쏙 하면 빠진다고. 이렇게 그냥 빠지는데? 노른자면 딱 빠지죠. 어때요? 손가락으로? 싹 하면 뚝 당기면 그냥 흰자 빠져요. 아, 두 개. 이게 계란이 싱싱해서 그런가요? 이게 딱 흰자만? 노른 써졌다. 안 돼. 아, 실패. 자, 이게 왜 아무튼, 이 정도는 들어가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뺐잖아요. 솔직히 저는 예전에 식단할 때, 근데 되게 오래전이에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이거 버렸거든요. 버리면 죄받는데 다이어트가 더 먼저였기 때문에 버렸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에다가 이걸 딱 까가지고 믹스해가지고 먹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편해요? 이거. 흰자만 이렇게 한게 팔더라고요, 흰자만. 계란 30알에 흰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3개를 했죠, 3개. 이게 계란 3개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10분의 1 먹으면은 요거랑 양이 똑같겠죠? 계란 3개 정도니까. 그래서 노른자를 안 드시는 분들은 요 브랜드가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랭킹닷컴에도 이렇게 세 가지 있거든요. 세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저는 그냥 요거를 사봤어요. 알셰프 프레쉬옴, 알셰프 냉장 단백. 냉장이에요, 냉장. 이거 냉동이 있거든요. 저는 냉동은 왜 불편하냐면은 얼리고 다시 해동하고 이러면 좀 불편한데 이거 냉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샀어요. 맞아. 그래서 요게 랭킹닷컴에 파니까 노른자 안 드시는 분들은 요걸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뭐 살라 그랬죠? 계량컵. 계량컵 살려고 했는데 계량컵 안 팔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계량컵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릇 하나 정하셔가지고 계란 세 개가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저는 계량컵이 없어서 여기서 똑같이
딱 요 정도. 와. 똑같네.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자, 됐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이걸 넣어서 하나는 노른자를 하나쯤은 먹어줘야겠죠. 그다음에 자, 제가 하면은 좀 칼로리 부담이 없겠죠. 됐습니다. 자, 저는 당근을 한 3분의 1 정도만, 당근은 조금 익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양파는 반 개만 먹을 거예요. 반 개. 그래서 양파는 조금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딱, 요 정도만 약간 식감을 위해서 요거는 익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채를 조금 이렇게 얇게. 그쵸? 이 정도, 이렇게. 딱 해서 이제 볶으면 되는데 꼭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름 둘러도 돼요? 치킨도 드시는 분들이 왜 그러세요? 이 정도 먹어도 되죠. 그래서 당근을 먼저, 왜냐면 익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근을 먼저. 자, 이 정도 약간 이제 기름을 좀 먹었다. 그러면 이제 양파는 금방 익기 때문에. 양파 좋은 거 아시죠? 양파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숨이 이렇게 다 죽었어요. 죽으면은 여기다가 기름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살짝만 둘러주시고요. 아까 세팅했던 계란 있죠? 그걸 싹 부어주세요. 다 익으면 안 돼요. 이쯤 돼서 뭘 하냐면은 이쯤 돼서 있을 때 주걱으로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되니까. 그냥 밥숟가락으로 그냥 크게 하나 딱 놔두는 거예요. 한딱이 정도. 얼만큼 되는지 모르는데 느낌상으로. 근데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지금 설명하느라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원래는 뒤에가 익으면 안 돼. 지금 영상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다 익기 전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끝났어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한번 식단 할 때, 식단 아니더라도 집에서 주말 같을 때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깨도 좀 뿌려줬고요. 이렇게 됐으면은 케첩 뿌려 먹어야죠. 케첩을 싹 뿌려주세요. 야채 안 드시는 분도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흰자만 모아놓은 남백, 그거는 냉장으로 사세요. 냉장으로. 이렇게 해서 꼭 드셔보세요.